부잣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니까 좋냐? 좋아? 너 거기서 얼마나 돈을 챙기려고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? 어? 지난번에 골드카드 봤더니 잔대가리가 완전히 글로 돌았나 보지? 그걸로 현금 서비스만 받아도 천만 원보다 더 번다 이거지? 이 교활한 놈. 분명히 얘기하는데 네가 거기서 골드카드로 그 집 골수를 쪽쪽 빨아먹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. 대신 나에 대해서 입만 뻥긋해봐. 그럼 네가 가짜라는 건 내가 확 불어버릴 테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준영, 뭐해? 아, 친구랑 통화 좀.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. 넌 내일을 살지, 난 오늘만 산다. 내일을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. 그게 얼마나... 됐고, 나 끊어야 될 것 같다. 뭐?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나 끊자고. 다음에 또 전화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말을 깐 거야? 왜 그러세요? 말을 까요? 이 새끼가 나한테 입맛 전망하면서 말을 막 까네? 아우, 이 새끼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더니 완전 호랑이 새끼네, 이거. 나 때문에 전화 빨리 끊은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그냥 쓸데없는 전화였어요. 근데 저한테 무슨... 아, 너 아빠한테 카드 받았지? 네? 네. 그럼 그 카드 나 잠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내가 진짜 갖고 싶던 가방이 지금 딱 세일 기간이거든. 근데 카드가 나... 카드는 무슨 카드? 아니, 크리스마스 카드 남는 거 있음. 준영아, 너 절대 빌려주지 마, 알았지? 아, 왜? 왜 나만 카드 안 줘? 나한테 있는 카드도 뺏어가고, 준혁이 아빠가 쓰던 골드카드도 막 주고, 사람 이렇게 차별해도 돼? 어. 준혁이 왜? 저기, 이거 다시 돌려드리려고요. 왜 넣었어? 아니요, 별로 쓸 일도 없어서요. 왜 쓸 일이 없어? 너 가끔 뭐 친구들이랑 고기도 사 먹고 그러더만. 그 친구 엄청 고기 좋아하나봐. 운동하는 친구냐? 덩치 있다마나. 조그만 친구인데 고기를 좀 많이 먹어요. 아, 그러니까 고기 사주고 싶을 때 이걸로 사줘. 네 거 살 것도 많을 텐데 옷도 사고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그래? 그래, 그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라. 나 진료 시간 다 돼서 나가봐야겠다. 갑자기 형사권이 끼는 바람에 자료가 확 늘었어요. 검토하는 데만 꼬박 이틀은 걸리겠네. 그러게요. 게다가 집유권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. 여기 이거. 25일? 뭐죠? 뭐 있나요? 예? 아니, 표시해 놓으셨길래 그날 뭐 있나요, 우리? 아, 그게 아니라 제 결혼 기념일이요. 아, 작년에 안 챙기셨다가 사모님한테 된통 당하셨나 봐요. 아니요, 하도 성공을 못해서. 네? 때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보는데 진짜 안 속아요. 아시잖아요, 저희 집사람 얼마나 형사 같은지. 한 번을 안 속아. 아. 다 먹었으면 우리 후식 먹을까? 저희 후식 갖다 주세요, 아이스크림으로. 네. 왜 그래? 모르는 척 해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. 또? 뭐가? 뭘? 여기 우리 데이트하는 동안 한 번도 알아본 레스토랑이잖아. 우동 한 그릇을 먹어도 가던 데만 가던 오빠가 갑자기 여긴 왜 왔을까? 그리고 저 사람들 왜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보기만 해? 마치 섭외에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? 그리고 무엇보다 전형적인 이 아이스크림. 왜 나한테 혹시 뭐 먹을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 시켜? 더구나 오빠는 평소에 아이스크림 잘 먹지도 않으면서? 아, 그게... 여기 반지 있지? 반지는 무슨... 아니... 아니야? 그럼 저기 저 생뚱맞게 있는 스크린, 저건 뭐야? 저기서 프로포즈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? 보용아, 나랑 결혼해줘. 이쯤에서 섭외한 사람들 박수 칠 거고 여기서 꼭지 붙어봐. 있단 얘기잖아. 여깄네. 이쁘다. 내 대답은 예스. 됐지? 어?
자체가 이상하다. 이게 왜 시동이 안 걸려? 자기야, 미안한데 뒤에서 좀 밀어줄래? 왜? 트렁크에 꽃다발이랑 풍선 넣어놨어? 결혼기념일이라고? 응? 어쩜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냐. 속으려면 좀 치밀하게 하든지. 2차 언제 정비받았어? 그저께 받았잖아. 근데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고장난다는 게 말이 돼? 그리고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차 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래. 그렇지? 아무튼 준비한 거니까 해봐. 죽네. 너 장미보다 백합 더 좋아하는 거 몰라? 그 뒤로도 10년 동안 단 한 번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. 그럼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네요? 안 되죠, 그건. 올해만은 어떻게든 성공해서 감동의 눈물 한번 뽑아낼 거예요. 뭔가 되게 비장한 결혼기념일이네요.